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자료 돌란내 시야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주택이 제일 앞에 있고요. 뒤에 주택이 두 채가 더 있습니다만 막힘없는 전망이 좋은데 여기 딱 토목해 놓은 거 보세요.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본 끝입니다. 앞쪽에 보십시오. 멀리 시원한 전망이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전망을 보시면서 앉아서 계신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자, 바로 옆에서 본 끝입니다. 여러 가지 측백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남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무들이 쭉 식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반대편, 예, 앞쪽이네요. 자, 조금 전 보셨던 그 나무들은 좀 큰 나무들인데 앞쪽은 나무가 큰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원한 전망을 그대로 눈에 담기 위해서라고 하셨고요. 자, 옆에서 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인데요. 이쪽에는 태양광이 여기 있죠. 그리고 태양광이 여기 또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총 12kW입니다. 12kW 해서 최대 월 최대 30만원, 적게는 18만원 정도의 수익이 한전에서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이거 그냥 짭짤한 연금 수익이죠. 연금 수익. 자, 조금 전 보셨던 그 태양광 있는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기약부터 시작을 해서 꽃들이 많은데, 자, 여기 바로 밑에 콘크리트가 아니죠. 예, 컨테이너가 있는데 컬러가 아주 이쁩니다. 자, 보시죠. 태양광 위에 있죠. 밑에 또 평상처럼 해서 쉼터처럼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쭉 걸어서 내려가시면요, 여러분 밑에 쪽에 조그만 개울물이 있습니다. 이 개울물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바로 옆에 데크 쪽입니다. 데크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바로 전망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썬룸 공간입니다. 이 썬룸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테이블에서 앉아서 보는 전망, 뭐 모든 것들은 이 전망으로 집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들어오는 쪽 차량이 있는 곳, 여기 태양광이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앞마당 쪽에 이렇게 조그만 하단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잔디마당으로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조금 떨어져서 볼 텐데요. 뒤쪽은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고요. 앞쪽은 시원한 전망이 있습니다. 이쪽에 개울물이 쭉 있습니다. 이쪽 개울물이 내려가는데 이것도 조금만 내려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편안하게 세 가구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앞에서 보시면요. 이쪽이 썬룸 공간입니다. 여기 썬룸 공간이고, 자, 그리고 이쪽에 테이블 있죠. 이쪽에서 전망 보시면 되고요. 밤에 이 등을 통해서 또 야경까지도 아주 멋진 그런 곳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부를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주방과 거실입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앞이 썬룸 공간인데 여기서 음악도 들으시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위에서부터 체크를 할게요.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겨울 쪽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텃밭 쭉 있고요. 태양광, 이쪽에도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주차장과 태양광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돼요. 디딤석 쭉 해서 이쪽이 현관입니다. 데크까지 깔끔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남동향입니다. 남동향이고요. 이쪽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살은 너무너무 잘 들어오니까요. 뭐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 이쪽에 텃밭 공간이 있고 이쪽에 개울물이 쭉 흘러내려갑니다.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이 220m입니다. 햇살이 아주 좋은 청정 지역에 위치를 하고요. 멀리 하늘과 산이 구름과 함께 아주 잘 어우러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쪽은 도로 부분은 국유지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전혀 문제 없고요. 건축 허가도 정상적으로 났으니까 그냥 도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택의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쭉 있는데요. 여긴 태양광 12k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치고는 엄청 많죠. 자, 여기로 해서 매월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전체 12kW인데 적게는 한 18만원에서 20만원, 많게 나올 때는 한 30만원 정도 월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월세 정도는 하나, 그죠? 수익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 충분히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잔디마당이 쭉 되어 있습니다. 와, 보실까요? 백나무부터 시작해서 배롱나무까지 쭉 해서 안쪽까지 이어지는데, 주택 이 토지는 약간은 길게 생겼어요. 하지만 오, 뒷집들 보시죠? 뒷집도 다들 상주를 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똑같이 예, 같이 길쭉하게 옆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쪽 전망이나 이런 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가 된 걸로 보여지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 농막이에요. 농막이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쭉 가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화단을 만들어 두셨고, 자, 그리고 앞쪽에는 나지막한 소나무들로 꾸며 놨습니다. 전망을 굳이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가 다 내 집 정원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조명들도 잘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야외 수도는 총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광역 상수도입니다. 광역 상수도고요. 그 다음에 LPG 벌크통이 보입니다. LPG 가스 보일러,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1단이고요. 한 단 더 위에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망도 전망이지만 밑에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 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파라솔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쭉 옆으로 가볼게요. 앞쪽에도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두셨는데 보실까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해서 남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꽃들이 봄인부터 가을까지 한참을 피게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쭉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옆에 여기 태양광이 또 있습니다. 뭐 전체 12kW. 예. 좋네요. 월세가 딱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야외수도 또 있습니다. 아, 여기는 광역 상수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죠? 아, 인터넷, 택배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지 아닙니다. 해발이 220일 뿐이에요. 자,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쪽에는 작약하고 이런 꽃들이 있습니다. 텃밭으로 가꾸셔도 될 만큼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단풍나무도 있고 조그만 화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뭘 끓이셔도 좋고요. 자, 여기 밑에 쪽이 말씀드렸던 바로 그 조그만 근천이죠. 조그만 개울물이 내려옵니다. 지금도 쫄쫄쫄쫄 내려오고요. 그 다음 이쪽은 이제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답에는 뭐 농사 지으셔도 좋아요. 예, 농사 지으셔도 좋고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아, 물소리가 들립니다. 청량한 물소리가 좋네요. 여기다가 그 의자도 놓고 고기도 구워 드시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안 비가 꽤 오질 않았는데도 물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옵니다. 위쪽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진짜 일급수죠, 일급수. 아, 좋네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까지 보여드렸고요. 워낙 그 땅 자체가 옆으로 길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 땅이 넓은 거예요. 길쭉하지 않더라도, 그죠? 자,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해서 다니실 수 있도록 포장을 약간은 해 두셨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면, 여기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쪽에 농막처럼, 정자처럼 또 이렇게 꾸며 놓으신 공간이 따로 있는데, 여기도 앉으셔서, 그죠? 물소리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일단 하나입니다. 보시죠. 선반도 만들어져 있고요. 수납 공간들 잘 채워져 있습니다. 깔끔하죠? 자, 그 다음 또 옆으로 갑니다. 뒤쪽 공간인데요. 뒤쪽 공간도 꽤 여유가 있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안쪽에 보일러 들어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주방 쪽과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과
이제 그 약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덧대서 보호를 해놨고요. 밑에 아래쪽들 한번 보시죠. 기초공사가 아주 눈에 도드라지게 들어옵니다. 그만큼 밑에 습이나 이런 거 올라오지 않도록 잘 해두셨고요. 자, 뒤쪽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뒤쪽에 여유 공간들이 얼마나 넓은지. 자, 와, 꽤나 넓습니다. 이쪽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옹벽으로 토목도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창고가 하나 또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들을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도 창고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왔죠? 이제 데크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마당이 워낙 넓으니까 주차를 한참 하시려면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 딱 앉으면 멀리 전망들이 다 나오죠. 딱 앉으셔서 차 한잔 하시고 해질녘이면, 그죠? 새소리 이런 것들만 쭉 들으시고 힐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데크 쪽입니다. 데크 쪽 올스텐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돼요. 상태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쪽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약간의 썬룸이 있는데 이건 제가 들어가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내부 공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현관 들어가기 전에 보면 도어도 캡스톤으로 되어 있네요. 현관 도어고요. 안쪽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벽지나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왼쪽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벽지나 이런 것들은 뭐 들어오실 때 한번 이왕이면 이때 교체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위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가시면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안에 욕실이 있고요. 다용도실, 그리고 이쪽에 주방이 있고요. 제 맞은편에 가족욕실, 공동욕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안방이 있고요. 안방이 아니죠.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 주택은 방은 두 개입니다. 방은 두 개고요. 욕실도 두 개고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앞쪽에 썬룸까지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쭉 한 바퀴 돌아볼까?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자, 됐습니까? 자, 특징들 좀 바로 짚을게요. 자, 먼저 여긴 거실입니다. 위에 천장을 볼까요? 약간 우물형 천장처럼 실제 그러진 않습니다. 모양은 그렇게 사각형 형태로 놔뒀고요. 가운데는 LED 등으로 전체가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보시면 창이 있죠. 자, 그 창 바깥에 있는 썬룸 공간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멀리 전망들 다 보입니다. 하늘도 보이고요. 네, 다 보여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강화 마루로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벽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거의 뭐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부분적으로, 그죠? 약간 오염된 곳들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에 TV월입니다. 아, 소파월이죠. 죄송합니다. 네, 소파월 3인용 정도로 충분히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 이쪽에 오시면 TV월입니다. TV월도 괜찮아요. 좀 더 큰 TV, 뭐 8, 90인치도 충분히 놓을 만한 그런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음악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딱 이렇게, 그죠? 음악 탁 TV나 크게 틀어놓으시고, 뭐 다른 분들한테 터치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 이왕이면 이쪽 앞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데크 앞쪽에 있는 썬룸입니다. 자, 여기도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창들도 쫙 달려있습니다. 멀리까지 전망도 잘 나오고요. 좌우측으로 문을 열어두니까 이게 환기도 잘 돼요. 바닥 난방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다른 난방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쪽으로 가볼까요? 주방으로 갑니다. 자, 주방 보시죠. 지금 투톤입니다. 상부, 하부 이렇게 하부 쪽에 약간 짙은 색으로 해서 안정감을 더해 줬고요. 상부에도 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납하시기에는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식탁 자리도 있습니다. 식탁 자리.
4인용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LPG 가스레인지 취사를 합니다. 자, 뒤쪽에도 문을 열어두시면 맛 환기나 이런 것들은 잘 될 거기 때문에 쭉 해서 앞쪽과 공기 순환은 잘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 쪽이 꽤 넓고 좋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세탁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선반을 좀 더 넣으시면 수납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장점 중에 하나죠. 예, 혹시나 이제 가스 누출 이런 것들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누출 방지 차단하는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군요.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쪽 공간이 꽤 넓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방이 있는데요. 자, 이쪽 방 안방입니다. 안방을 볼까요? 자, 안방 보시죠. 네, 양쪽으로 창을 통해서 시원시원한 바람과 또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거의 뭐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다 보니 햇살은 잘 들어옵니다. 오전부터 창호는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는 목조준형 창호가 들어와 있고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장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쪽에다가 아일랜드 형태로 해놓으셨는데 뭐 책상이나 조그만한 뭐 그저 노트북 이런 거 갖다 놓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아이디어가. 자, 그 다음 이쪽에 안방 욕실입니다. 깔끔합니다. 뭐 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햇살도 좋고요. 자, 그 다음 이쪽 이제 방이 하나 남았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 안방이 아니죠. 작은 방이죠. 보겠습니다. 이쪽 방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창이 우측으로 잘 나 있습니다. 햇살도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 책상이 있고요. 침대 들어오는데 이 방이 두 개인데 방 크기가 장난 아니네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붙박이 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잘 돌아갑니다. 태양광 12kW니까 마음껏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공동 욕실이죠. 여기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어쨌든 편은 아니고요. 저게 문도 있고 환기나 이런 것들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나 이런 것 이제 다 보여드렸죠. 네 분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경상남도 산청이고요. 해발이 220입니다. 무엇보다 앞쪽에 정말 시원한 전망, 멀리 산과 하늘과 구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풍광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풍광에 반하셔서 여기 자리를 잡으셨다고 하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택 내부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옆쪽에 자그마한 건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물이 내려오고 있고요. 사철. 그리고 옆쪽 좌우측과 뒤편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니 이렇게 안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12kW, 원룸 하나 정도의 월세 정도가 월 30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하시면서. 그리고 텃밭으로 꾸미실 공간들도 있고요.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뭐,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거는요. 여기, 지금 뭐 여기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봉분이 항공, 위성으로 보면 봉분이 몇 개 보입니다. 근데 뭐, 우리 집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성 사진으로만 보일 정도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관리들은 다 잘 하고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